네, 여보세요? 비수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저뭐 촬영하고 있었죠, 예. 열심히 해야죠. 그 저번에 고대 여친과 그거 아주 그냥 곰팡이 분들이랑 빙구 분들이 아주 재밌다고 난리예요. 네. 그래서 한번더뭐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기가 막힌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모레 시간 괜찮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레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그때 뵈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번 건 대체 진짜 맛있는 거할 거예요. 네, 모레 뵐게요. 네. 맛있을 거예요, 빙슈님. 자, 여러분, 군 쇼레 기자부로 지금 석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번에 수빙스님이랑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수빙스님이 그때 손질도 다 해드렸는데, 이번에 대접을 또 해드려야죠. 뭘로? 군소로. 자, 그래서 오늘 이쪽에서 또 군소의 모임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임 아주 박살내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물이 왜 이렇게 더럽지? 여러분, 이거 물속이 보이지가 않는데? 야, 이게 다 뭐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뭐냐면 걔 라떼인데요. 와, 오늘 한 마리도 없다. 자, 여러분,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수 있으면 리발. 네, 기름아, 지마, 오! 야, 이거 진짜 위험하다. 와, 여기를 밟는 거는 개찝찝하네. 여러분, 그나마 이쪽은 조금 물속이 그나마 조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 군소 컨텐츠 지금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철에 딱 군소가 많이 없나 봐요. 저건 뭐야? 저거 개군소야? 라상레기야, 해초리 말. 이거 뭐야? 어이구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자, 한번 꺼내볼게요, 여러분. 어? 안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아, 일부러 걸어두신 건가 여기? 아, 그런가 보다. 일부러 걸어두신 건가 보다. 안 건넬게요. 왜냐면 지금 돌에 꽉 묶여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묶어 놓으셨어요. 혹시 내일 다시 왔는데도 있으면 그때 풀게요. 내일 있었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진짜 군소 물량이 끝나나 봅니다. 여기 보시면 불가사리 이 새끼도 보이는데, 라삭레기야, 뚱인데요, 꺼져 이래기야. 사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없는 날에도 분명히 이렇게 뒤지다 보면 꼭한 마리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내일 또 올게요. 리발 군소 잡으러 이틀 쓰니까 롯나 갔다. 라삭라삭. 자, 여러분, 다음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군 쇼레끼도 다시 잡으러 왔는데, 리발 어제만큼 더 더럽네, 리발. 야, 내가 군소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출이야. 자존심 개상한다. 여러분, 저 군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 홍합이네. 홍합. 여러분, 이거 어제 그건데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야? 장어네. 자, 여러분, 장어 있고 지금 조그만한 것도 있고 하는데 지금 살아 있어요. 야, 일부러 여기 두신 건가 진짜로? 열어봐도 되나 모르겠네. 지금 안에 황어, 장어. 야, 이거 살려놓으신 거 내가 가져가면 안될것 같아. 여기 둘게요. 괜히 가져갔다 이거 약간 그 범죄되니까. 어쩌면 그 제가 지금까지 당했던 통발 도둑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져가셨을 수도 있어요. 제 거를 그럴 리는 없어, 리발. 그냥 가져간 거야. 똑같은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안에 군소 있었으면은 가져갔어. 자, 여러분, 급하게 가죽장갑까지 신고 지금 원래 제가 했던 헤르즈 포인트로 왔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도 없을 거예요. 군소야, 제발 나와라. 리발에게 한 마리만 괜찮아니까 나와. 열어 이래기야. 없어. 군소야, 살살 녹여줄게. 한 마리만 나와봐. 자, 해초가 좀 있는 곳으로 가볼게요. 찾았다. 아, 근데 작은데? 작아, 여러분. 심지어 이거 개군소 같은데요? 보랏빛인가? 잠시만. 보랏빛. 일로와, 이 새끼야. 드디어 찾았구만. 너 여기 잠깐 있어. 그늘을 줄게. 말라 뒤지진 않을 거야. 기다려, 뽀치. 너를 이틀 동안 찾았다, 리발레기야. 기다려. 창원소 한 마리만 더 나오자. 자, 이런 돌 들쳐볼게요. 왜냐면 얘네가 낮에는 돌 밑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 요 버려. 뭐야, 저거?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뭐지? 라사. 이야, 진짜 조그마한 해삼입니다. 저번에 잡았던 해삼보다 완전 초미니 해삼인데, 얘는 검은 해삼이다. 검은 해삼, 이거 뭐, 블랙 해삼. 그딴 거 없어요. 버려. 커서 보자. 야, 근데 얘 성게 많다. 얘 개 크다, 성게. 와, 이거 뭐야? 그러면 성게 더럽게 커요. 이거 보세요. 와, 진짜 크, 줘버려. 이거 뭐야, 덩어리. 우와, 성게 씨알 보고 소, 물수제비. 야, 거길로 겨 들어갔구나.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지금 안 보이는데, 보랏빛으로 아예 물들어 버렸네. 여러분, 저 잡아볼 건데, 없으면 저 한 마리라도 가져가서 빙수님께 대접을 해드릴게요. 이게 대접이 아니라 사실 그, 민폐 좀 끼칠게요. 여기 해초 많다. 이렇게 내려 해초 냄새를 맡고 여기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없네. 이 새끼들 코가 없구나, 리발레끼.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뽀찌레끼 일로 와봐. 자, 그리고 초반에 운 좋게 잡았던 참군 쇼레끼 목덜미 잡고 라삭 일로 와. 들어가. 자, 여러분, 일단 요 한 레끼라도 집으로 바로 가져갈 거고, 내일 밤에 다른 항구로 가서 꼭 추가로 좀 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밤에 봐요, 라삭. 자, 여러분, 지금 밤에 군소를 다시 잡으러 왔는데, 자, 일단 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저기 동그란 형체 있거든요. 돌이네, 리발. 뭐야, 여기 로동래끼들. 여러분, 다 이거 살아있는데? 얘 물 빠질 때 지금 못 내려왔구나. 잠시만, 내가 구출해줄게. 어떻게 구출 안 하면 싸스 킹래끼들아. 다 살렸다. 뭐야? 여러분, 걔 극형 곱등이입니다. 저는 곱등이 사실 뭐 무서워하지 않는데, 바닷가에 앞에 곱등이가 있는 거 뭐 연가시 있는 건가? 라사. 없다. 잘 뛰네. 없네, 너. 축하해. 아, 여기도 쫄장 개리끼가 있네. 여기 보자. 라상래끼야. 야. 놔줘. 버릴게. 자, 여러분, 군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까 잡은 그 한 마리만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그 한 마리로 그냥 군수빙수 한번 해볼게요, 리발. 이따 봐요, 라상라상. 상만아, 상만 도와줘. 손 좀 잡아줘.
빨지마 더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이틀 동안 아주 귀여운 군소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평소에 군소를 롯나 거대한 애기들만 잡다가 지금 롯나 귀여운 딸랑딸랑거리는 요래기 한 마리 다 잡았는데 사실적으로 없어 보이면서도 굉장히 쏙 큐트. 근데 여러분, 조그만 해도 보랏빛 첫품눈 같은 다른 바우서 내게 폰이 없어서 입으로 한다 펀치. 자 그래서 수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를 손질한 다음에 냉동 보관을 해둘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렇게 칼질 당하러 가자. 난도질 일로 와. 자 여러분, 뭐 군소 손질은 많이 보여드렸죠? 딱 그냥 잡고 배를 바로 라 뭐야? 잠시만요. 네 빙수님, 근데 오셨을 때 하나하나 찌그려가지고 제 거 군소 잡아놨건 군소가 필요하시다고요? 그 이틀 동안 근데 겨우 한 마리 롯만 하는 렉이 잡힌. 아 무조건 필요하시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널린 게 군소인데 너 또 잡으면 되죠 뭐. 네네네 네 그때 뵐게요. 네네 네. 군소 안 널려있어 리발. 여러분 빙수님이 내일 오시거든요. 근데 심지어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한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소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초로, 아니 처음으로 군소를 인터넷에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잡아서만 먹고 뱉고 하다가 군소를 사먹는 거는 처음이에요. 자 그래서 내일 바로 배달로 한번 받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그나저나 저 군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봉지에 들어가자 돌려서 묶어버려. 빙수님이 내장 안 뺀 군소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넣고 지금 냉동실에 넣어버릴게요. 미안, 너를 냉동실에 넣는 건 내 인생 처음이야. 군소를 잘 가.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배달해줬던 군소가 도착을 했습니다. 군소를 택배로 받아보고 처음인데 롯나게 기대가 됩니다. 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네. 깨끗하게 손질하여 삶은 금내한 상품으로 자연 해동 후 사용하세요. 야 군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어? 뭐야? 뭔 소리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세요? 벌통! 빵이요! 수빈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대여와 이어서 두 번째 수빈수님과 콜라보했으면 수빈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저번에 제가 수빈수님 서신공 가져갔는데 오늘은 여기 속초로 직접 오셨어요. 오셨을 텐데. 아 예! 보통 이런데 아유 괜찮습니다. 이제 얼마 안 걸렸습니다. 예. 지난번에 복수예요? 자 여러분,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수빈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수빈수의 뜻이 뭐예요? 수빈수의 뜻은 물수, 얼음빙, 물수 해가지고 수빈수입니다. 아 빙수를 좋아하신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 바로 군수빙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며칠간의 노력 끝에 군수를 겨우 한 마리 잡았는데 가져가셨어. 아 제가 가져가요?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가 내게. 자 그래서 오늘 바로 군소를 한번 사봤습니다. 정말 최초로 사봤거든요. 광고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잡기만 하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군소를 사보니까요, 군소가 CR도 크고 굉장히 통통하고 심지어 이거는 한번 삶아진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왜 이렇게 까매요? 몰라요. 저도 이렇게 까만 거서는 처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로 빙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슨 빙수? 뭔 소리야. 제가 다 재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자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멈춰. 풀어. 아, 얼마 주셨나요? 택배비까지 15,000원. 어? 괜찮죠? 잡으신 거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빙수 재료, 자 바로 젤리, 연유, 팥 내기. 팥 좋아하세요? 예. 많이 드세요. 저 싫어하세요. 아, 극정치. 아, 네. 자 그리고 빙수님, 제가 빙수님 위해 하나 사둔 게 있습니다. 야. 빙수기. 자 여러분, 요즘에는 전부 다 자동 빙수기인데 이거는 수동 빙수기입니다. 여기다 얼음 넣고 밑에다 바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열어. 일로 와이네 기야. 여기요 얼음을 넣어가지고 갈면 됩니다. 얼음 넣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미끄러. 수돗물인데? 자 그리고 아주 대형 그릇에다가 요 빙수를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아버려? 갈아볼게요. 자 라사. 오오오. 고장난 거 아니에요? 오 여러분, 한번 했거든요? 다 녹아버리는데 이거? 데라테는데요? 한번 갈았는데 지금 바로 녹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르게 갈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콜동! 오 괜찮은데?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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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되게 시끄럽다 그죠? 이거 민원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조용히 가세요. 분리가 돼요? 뭐 어디가 분리가 돼요? 여기가 이렇게 분리되는데요? 맞아요, 9,900원짜리 다릅니다. 도와주세요. 아트 터치. 어? 얼음 끝났는데요? 뭐야? 얼음 없는데도 지금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인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은 빙수가 약간 예쁘게 쌓여있어요. 예쁘잖아. 얼음 더 있습니다. 열어. 일로 와이래 기야. 야 선생님 여기 뒤에 있는 애들만 좀 털어서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 나머지만 갈아버릴게요.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이제 빙수가 왔습니다. 완전 다 갈아버렸죠? 자꾸 내 이름이 불리는 것 같은데? 빙수 갈아버렸죠? 네. 눈이 왜 그러시죠? 열어. 빙수님 이거 한번 쓰시고 못 쓰실 것 같은데요? 쓸 생각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빙수 재료를 넣을 거예요. 젤리, 젤리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신 거야? 어릴 때 저도 이 젤리보다는 떡 좋아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연유 좋아하시죠? 연유가 여러분 여기 어디에 좋냐면요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연유를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 안 할게요. 자 그리고 팥 좋아하시나요? 예예예 예, 예. 여기다가 먼저 팥을 넣을게요. 손톱 까신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열려라 참깨. 오! 야 이거 팥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상만아 네 거 아닌데? 야야야 왜 지져? 야 왜 지져? 팥 보고 지져 왜? 팥 보고 지는 이유가 있는데? 어? 팥 보고 지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팥 보고 왜 지졌어? 팥 싫어하는 게 귀신들이 팥 싫어하잖아요. 우와 소름 돋았어요. 진짜 소름 왜 이렇게 돋았어요? 원래 이 시간대 소름 돋아요? 아 이거 진짜 그거 있어요? 진짜 귀신들이 팥 진짜 싫어요. 상마 너 나가. 자, 여러분 이 팥을 이렇게 퍼가지고 바로 여기다가 그 롤빙 스타일 있잖아요. 롤... 제가 롤빙을 잘 안 가서 어떤 스타일? 어떤 스타일?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식탁이요. 아 그럼 비스님이 한번 데코 데코 좀 해주세요. 아, 더하 팥은 많이 저 이거 다 먹어도 되죠? 어 그럼요. 이렇게 자 팥 이렇게 두고 여러분 젤리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 아시죠? 모양새잖아요. 하나 뭐 드셔보시겠어요? 입맛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저도 먹을게요. 둘 셋 팔로이 투베름? 그래도 조금 넣을게요. 조금 네 발 이빨 왜 이렇게 많이 넣으세요? 자 넣고 자 그리고 아 네 재료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 빙수 누님 연유 좋아하시나요? 연유?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많이? 많이 현차 조금 오죠? 많이 오네요? 연유 개 많이 먹는다. 국밥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여러분 빙수에서 조금 원래 달달하게 먹으려면 연유 말고 또 하나 뭐 들어가야 되는데 뭐예요? 시럽? 아 그렇죠 시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시럽이 보통은 초코시럽 아니면 딸기시럽 들어가거든요. 초코시럽 딸기시럽 뭐 좋아하세요? 둘 중에 초코시럽이요? 네 오늘은 군소 독시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 여러분들 포도시럽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자 포도시럽을 Shut the fuck Jesus Christ.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시럽이랑 전부 나왔는데 진짜 빙수의 마지막 꽃은 뭘까요? 뭐예요? 턱이죠? 턱시레기야! 자 오늘은 바로 이 군쇼레기입니다. 군소를 제가 지금 처음 사봤거든요. 이 군소가 손질이 다 돼서 왔다고 했거든요. 자 그래가 어? 뭐야 리발? 이 손질 다 됐다고 왔는데 저 봤어요 여러분 이건 손질이 안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만 조금 한번 빼줄게요. 오 이거 뭐야 이거 혀야? 제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리발 뜯어 조사 리발 개 리발 내 리발 리리 자 요거 한번 썰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삭물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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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자마자 라사 사브라이 라사 호르동 오 근손 마가리 저 근손 마가리 따라할 줄 알아요 어,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겼던데 네 주세요 떡처럼 이렇게 짧게 왜냐면은 떡이랑 군소랑 뭐 별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둘 다 그냥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두 개 뭐 크게 다를 게 없을 거 녹깝네요 라삭 라삭 근데 여러분 그냥 원래 군소의 그 쓴 냄새는 별로 안 나고 지금 무슨 냄새 나요? 김 냄새 나요 그죠 김 냄새 나죠 그런 냄새 나는데 이 냄새 그런 냄새는 그 록 같은 계속 맡고 싶은 냄새 저렇게 썰은 군소를 들고 날려라 군소를 이렇게 들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빙수가 완성됐습니다 괜찮으세요? 빙수님 아프시대요 와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빙수님이랑 지금 땀이 롬나게 납니다 지금 철철 빙수님 안 더우세요? 빙수님 아프시대요 계속 여러분 이게 사실 비주얼이 이게 더블 나왔을 때랑 뭐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되셨어요? 준비됐어요
힘드십니다. 자리로 가시죠. 자, 여러분 오늘 김상만과 함께하는 수빙수님 콜라보 군수빙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한번 비벼볼 건데 근데 사실 그 뭐 했을 때는 뭐 나쁘죠.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솔직히 이게 군수 없으면은 그냥 뭐 나쁠 것 같진 않거든요. 그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 대박입니다. 군수빙수 대박이에요. 진짜 개 대박입니다. 경륜 오신 거죠? 가위바위보 하죠. 일단 처음 가위바위보는 그냥 이거 먹기. 그냥 군수 없이. 아~ 가위바위보. 야! 자, 여러분 포도 시럽이 들어간 빙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파리! 개맛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로. 진짜 개맛있어요. 포도 안 먹어요? 아, 근데 원래 근데 여러분 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저는 포도 안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거짓말 아니라 포도 맛이 안 나요. 아, 그래요? 진짜 안 나요. 응? 별거 안 나죠? 응, 응. 그럼 이제 군소 먹죠? 이것도 가위바위보 하면 안 돼요? 가위바위보 해야죠. 가위바위보. 아! 많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놀 줄 아시네.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와! 아! 자,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고르실래요? 제가 고를게요. 에헤이. 작은 거 드시면 아시네. 아! 제가 이럴 줄 알고 크기를 다 고만고만하게 썰어놨거든요. 빙수 컨텐츠 한 적 없으시죠? 한 번도 안 했는데 제가 한 번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처음 먹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때요? 아, 큰일 났어요. 이제 얼음만 다 넣고 지금 군소만 남았어요. 맛이 어때요? 수세미 씹고 있는 것 같아요. 배 드셔도 돼요. 진짜 배 드셔도 돼요. 조심히 가세요. 그럼 군수님이 지금 갔을 때 지금 빨리 작은 군수를 한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한 소리 나거든요. 아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한 마리 올라가 있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저 빙수님이 골라주시는 거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머가리 드셔야죠. 네. 머가리. 머가리. 와, 이 새끼 높다. 국물 한번 쏴. 기가 막힌 디스플레이네요. 아, 작은 거 골라드린 거 같아. 이거 작다고요? 이 새끼 높이 보세요. 와. 나 바로 먹어볼게요. 빙수 그게는 금방 사라져요. 그냥 어우 내 이거 내 이거. 잠깐만 잡을게 버려. 할 줄. 50원 야야 나 할 줄. 얘 미. 괜찮은데요? 아니요. 이게 매생이 그 기분 나쁜 매생이향. 와, 그리고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매생향이 너무 세져가지고 어떻게 구우시지 않으셨어요? 매생이를 좋아해서 향은 괜찮은데. 아, 매생이 좋아하시는 거야. 네, 근데 식감이 진짜 앵간하면 욕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감사합니다. 재밌는 거 뽑았습니다. 와, 이거 근데 조그만 거나 솔직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빙수님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조그만 거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빙수 드실 생각 없으시죠? 같이 먹을게요. 와, 의리가 있는데 또 이거 칠라 그랬던 것 같아. 잘 안 맞네.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정해주게 하죠. 가위바위보 뽀뽀. 제가 골라드릴게요. 아니 그래도 오셨는데 그 작은 거 해드려야죠. 그죠? 그 아니 얘가 안녕이라고. 아니구나. 뭐? 누구요? 얘요? 아니요. 오케이, 괜찮죠? 그럼 제 거를 더 작은 거 골라볼게요. 아니요. 아, 이거 비슷하죠?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누가 더 빨리 먹나? 진 사람이 제일 큰 거 마지막에. 괜찮으세요? 아이! 잠시만요. 아니, 잘 먹네 이 사람. 잘 먹지? 아유, 어디가 바로 삼키는 거야? 뭐야?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빨리 물 마시고 오세요. 아, 저 약간 승부욕 있나 봐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골라드린 게 아니었나요? 골라. 저기 야. 비들비들한데 이거. 야, 그만해라. 개요? 아직 걸려 있어요? 이거 좀 드세요. 초배를 봐. 얘는 괜찮은데요? 예? 아, 얘는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매생이 향도 난다. 오, 황나네. 그렇게 할 것 같네. 물 좀 드시고 오세요. 빨리 물 좀 드시고 오세요.
저 삼켰어요. 개인신. 선배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제 가주세요. 가주세요? 선배님 이거 드실 수 있으세요? 왜 저한테 초점이 왔죠? 아니 한 분이 계신데 안 드셔보긴 좀 뭐하고. 자 한번 드셔보세요. 오, 잘 드시는데? 아 재밌네. 어 근데 여기 한 분이 더 계시는데 편집자님이 계시거든요. 슈베르. 오. 어 괜찮아? 괜찮으세요? 소금밖에 안 나는데. 아 맥주 드세요 맥주. 어, 1타 3피 진짜. 네.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빙수님과 군수빙수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 어떠셨나요? 리발? 리발 어떠셨어요? 군수 오늘 처음 경험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여기 심의지장 중에 걸려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소용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에도 수빙수님과 또 여러가지 이런 컨텐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빵이요 수빙수입니다. 지난번에 속아가지고 제가 빵이요 했는데 옆에서 안 하시더라고요. 영상 보고 알았죠? 네.